내가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한참 같이 얘기 나누고. 얘기하고 뭐 강아지 데리고 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문승열 그러더니 언제 들어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게 막확 돋더라고요, 몸이. 뭔 소리예요? 아까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강아지 둥이거든요. 네네. 둥이랑 같이 놀고 그랬잖아. 왜 그래?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아이고. 제가 이제 막 떨려오는 거예요. 네네. 이거 뭐야? 이건 뭔가? 이건 뭔가? 네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사 앞두고 이제 나가시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저거 박스 누가 챙겨놨냐는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그 불경 테이프 막 이렇게 챙겨놓으신 거예요. 이거 엄마가 그런 거 같은데, 그랬더니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거기 막 이게 갑자기 네네. 그래서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갔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파킨스병 초기 증상이 그 다행인 게 빨리 초기에 발견을 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약물치료를 하니까 네네. 근데 또 그게 사라지시더라고요. 이 중에 뭐 치매 현상 같은 그렇지, 거죠? 그렇지. 치매 초기 현상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독립을 못 하겠다. 그냥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또 되게 또 건강하신 면이 있으세요. 치료받으시고 한참 이제 취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짐 싸들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네네. 집 이제 얻으셨다고. 지금은 되게 건강하게 계세요. 네네. 요즘 또 그 100세 시대니까. 네, 그렇죠. 건강 관리 조금만 더 잘하시면은 네. 100세까지 충분히 다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토마토는 누가 갈아줍니까? 아직도 이제 어머님이 갈아주시는데. 네네. 아침에 이제 문 열고 나가는데 문 앞에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토마토 주스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갖고 들어오시지 왜 여기다 놨냐 그랬더니 아니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팽하더라고요. 아니 할만한 거야. 그냥 갖고 들어와요. 갖고 들어와서 나 자면은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지 왜 그래. 아니, 어머님은 또 혹시 여자분이 와 계실까 봐. 그러니까 그런 걱정. 뭐 그리고 이제 분가를 했는데 네. 분가의 느낌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신이 이제 민폐가 되실까 봐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뭐 짠하네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들어와요. 무슨 아이스박스에, 어? 네. 제가 뭐 되게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죠? 아들들은 어머니 그거 갖고 들어오시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짜증나죠. 이상하게. 그거 왜 그거. 화가 나죠. 아, 참, 정말 노인네. 아, 정말. 그거를 또 우리 어머님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고분고분하면 약간 좀 인간성 있게 몰고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어머님 좋아하세요? 그걸 제가 너무 또 약한 모습으로 고분고분하게 하면 당신이 불안불안해하세요. 제가 막 건강하게 팍팍 가야 어머님은 그걸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거든요. 어머님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어머님 할머님 제가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님과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어머님이야 존경해야죠. 네. 그 시대에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저는 또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아니, 그, 설악에 가면 이제 봉정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네. 근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험한 곳이에요. 거기를 이제 산행을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말 너무나 연세가 많으신 두 노인네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봉정 가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봉정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봉정을 이렇게 힘들어 갔어요. 밤 10시 정도 됐는데 누가 이렇게 부엌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죠. 내려가 봤더니 그 할머님들이에요. 두 할머님이 아유 저 밥 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미역국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밥 한다고 그랬군요. 오이 네네. 그걸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어디세요? 사시는 곳이 충청도 어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도착해서 하루 주무시고 새벽 6시에 출발을 하신 거예요. 새벽 6시에 출발했으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험난하게 여기까지 올라가셨을까?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자식 아니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잘되라는 그 기도하려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신 건데 거기서 이 막
갑자기 훅 엉망이더라고요.